아, 최근 기사네요. 오늘이 26일이니까 어제 2월 25일 날 경기일보에 이런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천 시민단체 원희룡 계양산 터널 발언은 망언이라는 그 제하의 기사인데요. 산기슭 막 개발은 해법 아니다. 지역사회 부글부글. 아, 이런 또 서브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원희룡 망언 규탄 기자회견, 계양산의 터널을 뚫겠다고라는 현수막을 들고 지금 아마 계산동 쪽에 아마 자리를 잡고 기자회견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이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 후보의 계양산 터널 발언을 두고 규탄하고 나섰다. 원희룡 예비 후보가 지금 아마 확정됐죠, 국민의힘. 인천 시민 사회 단체 연대와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는 25일 오전 계산역에서 원희룡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구을 예비 후보가 계양산의 터널을 뚫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그가 인천과 계양에 대한 이해 없이 계양산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장애물쯤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양산을 지켜온 인천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원 예비 후보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 예비 후보는 지난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계양산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양산의 터널을 뚫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인천 시민들은 7개월간의 소나무 위 시위를 비롯해 삼보 1배, 100일 릴레이, 단식 농성 등으로 재벌 기업의 골프장 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예비 후보는 도지사 시절 제주도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에서 천혜의 숲을 베어내고 도로 확장 공사를 강행한 인물이라며,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가덕도 신항 등전 국도를 난개발 등으로 몰아간 인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양산 전통시장 등 계양의 원도심 지역 주차난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대중교통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지 산기슭을 막 개발하는 게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양산 공원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한번 원 예비 후보의 계양산 훼손 망언을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원 예비 후보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예비 후보 측 관계자는 계양산 터널은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양산의 터널을 뚫자는 뜻이 아니라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이 조금 와전된 것 같다고 답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땅굴 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런 반대의 그 저희 속내가 다른 데 있지 않겠는가 보는 것은, 뭐냐면 계양산 쪽에 많은 땅굴이 지금 굴착돼 있는 걸로 저희 탐사대 탐사로 그렇게 탐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원희룡 후보가 계양산이나 또그 일대에 주차장난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깊숙이 이 터널 내지는 공간을 굴착하는 그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계양산으로 들어온 땅굴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뭐 환경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땅굴과 연관돼서 또 워낙 뭐 지금 대한민국에는 종북주사파들이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너머에는 또 어떤 배후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땅굴을 찾는 입장에서는 계양산에 땅굴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발각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실드 치는 것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양산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탐사대의 탐사 내용 중 땅굴 폭이 매우 넓게 탐사되는 경우 4m 이상 되는 땅굴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들도 다닐 수 있는 규모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땅굴이 3m 이상 되는 땅굴이 발견되어 차량들도 다닐 수 있는 규모의 넓은 땅굴이 굴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파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마스 땅굴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 것인데 그럼 북한이 대한민국 땅굴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 계양산 땅굴 탐사 시에도 상당히 넓게 탐지가 된 땅굴이 있음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넓은 땅굴 발견을 계기로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계양산의 넓은 땅굴을 탐사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네. 예전에는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요 경사지까지만 딱 멈춰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반응을 볼게요. 쭉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전에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까지 한 2m 이상 더 전진했어요. 깊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한 1m 정도는. 여기가 똑딱이 현상, 딸깍이 현상 여기서 나오고 나서 여기는 낮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데 여기는 깊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쉰다섯, 55m. 다섯, 열, 십한 1m, 12m, 11m 정도.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더 떨어지겠죠? 다섯, 열, 10m가 안 돼. 9m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략 한 2m, 여기 수면은 2m 되죠? 거의 이렇게 11m, 여기 9m. 저 밑까지 가면은 한 3, 4m는 3m 이상은 더 떨어지죠. 그럼 9m면은 6m. 조금만 더 적으면 그냥 바로 올라오도 되는. 여기 출구, 민군이 출구. 한 7m 대 정도. 10m씩 재볼게. 10m, 20, 30, 40, 50, 60. 55에서 60 정도 나오거든, 깊이로. 근데 이 위로 가면은 10m가 안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자, 여기서 하나 나오고. 한 2m 대 정도 돼.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요게 이제 우리가 탐사할 거. 자, 2.몇 m 정도 돼요. 요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탐사를 합니다. 자, 반응 오고, 여기서부터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m 정도 된다고 보고,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왔네. 며칠 전하고 변함이 없네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깊은 것만 돌아가고, 그죠?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여기 돌아가면, 낮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8미터. 뚝딱이, 딸깍이 딱 나오죠, 여기서. 딸깍이 나오고, 이렇게 깊어지는데, 5미터,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55에서 60 사이 정도. 요것이 어떻게 내려가서 할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저 위쪽에는 경사지, 대략 한 15에서 한 18m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경사지로 보이는데, 15m는 넘고 20m는 안 되고, 근데 여기도 대략 한 7m 정도 경사지에 조금 평지 나오다가 또 경사지가 나오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6개 라인이 나와서 저쪽으로 약간 이렇게 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으로 틀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나오는데 이쪽 땡크 출구를 뺀 요 옆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통 6개인데 병사 출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전진해 나오더니 요 근자에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한 3m 정도 앞까지 전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재면은 55m에서 60m 정도의 본갱도 깊이가 나오고, 저 위에서 보게 되면은 10m가 안 되는 거로 깊이가 나올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5개의 인민군 병사 출구가 대략적으로 오다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그래서 요거는 나오다가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 부분의 접경 지역에서는 딸깍이 현상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깊은 게 잡히고 위에서는 낮은 게 잡히고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인민군 병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고,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경사지가 있죠. 이 경사지로 해서 요 정도로 요쯤으로다가 하나가 인민 출구가 나오고, 요 계단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 옆으로 화단을 꾸며놓은 자리로 해서 약 5.5m에서 6m 가까이 크게 되는 탱크 출구로 보이는 굉장히 큰 6m 가까운 라인이 하나가, 6개 라인 중에 하나가 큰 게 지나갑니다. 큰 게 지나가는데 그건 역시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래서 경사지에서 지난번에는 저 위에서 대략 한 18m에서 19m 정도 높이가 나왔는데, 지금 요 밑에 와서는 대략 한 중간에서 한 9m 정도 때의 깊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3m 정도 더 떨어뜨리게 되면은 요 바닥에 와서는 5, 6m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깊이로 파악이 돼요. 작년 12월 1일 날 네. 저희가 한번 여기 탐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약 두 달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병사 출구는 오다 멈추고 하면서 점점 차차적으로 전진하는 형태였는데, 탱크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서 추석 전에 구정 전에 와서 여기까지 전진한 걸 봤거든요. 그러고 지금 갔다 와서 오늘 며칠 만 한 3일, 4일 됐나요? 딱 와서 보니까 한 2m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밑에 요 위에 대략 한 5m 앞에 딱 현재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구정 명절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쉬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지금 뭐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굉장히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땅굴을 탐사하고 찾아내야 되는 사명을 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절을 앞두고서 한 보름 정도 열흘 보름간에 집중적으로 계양구와 인근 지역을 탐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탐사를 해본 결과 출구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지상으로 조금씩 나오는 그리고 이 지역 역시도 탱크라든가 인민군 병사들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우리가 계양구 지역의 몇 가운데를 탐사를 해놓고 중간중간에 며칠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근자의 지상으로 점점 돌출되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고 물론 다우징에 관련된 탐사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해서 대략 한 8m대에 그리고 2m대에 구멍을 뚫고 녹취를 해본 바에 의하면 녹취 소리가 지하에서 드릴 소리 및 흙, 땅굴을 파는 흙 흘러내리는 소리들이 다량의 양이 녹취가 근자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요 3일간 구정을 앞두고 구정 중에 오늘까지 3일째는 작전을 지금 땅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녹음이 3일 동안 극소량밖에는 안 나오고 그전에는 뭐 VOR 기능으로 해서 1시간 17분, 뭐 30분, 27분, 17분 이렇게 녹취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도 가서 떠보니까 대략 한 뭐 5, 6분 정도 늦는 시간 빼고 꺼내는 시간 빼면은 녹음이 거의 안 된 그래서 3일간은 녹취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점점 탱크 출구도 가까이 나와서 절개지에 갖다 붙여놓고 있고요. 인민군 출구도 점점 갖다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다 기다를 논하고 하지만 우리들은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지하를 구멍을 시출을 해서 녹취 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 세태가 심각성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십 년간 아니다 없다 하고 덮어온 이 땅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녹취를 해보고 지하 시출을 해보고 지하에서 들리는 땅굴 파는 소리라든가 녹음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지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의 소리라든가 망치 소리 차감기 소리 드릴 소리 뭐 이런 유들이 상당히 녹음에 다량하게 나오는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제보의 목소리들 지금 뭐 고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뭐 천안이라든가 심지어는 대구라든가 그런 기타 여러 지역에서 제보들이 오는데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지역들이 서울 경기 강원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국민분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만 선입감을 가지고 국방부나 나라에서 아니라고 하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뛰면서 땅굴이 있다 있다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에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안보는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없다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라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안보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니다라고만 치부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